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디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대건 as always. How was your day? In Yeongju, where I live, it snowed and rained on and off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제가 살고 있는 영주에서는 비 왔다가 눈 왔다가 참나시 비인데 그 죽굴듯이 했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거기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So what about where you guys live? And what did you guys do today?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하고 보내셨나요? I had an interview with the radio station this afternoon. 저는 오늘도 감사하게도 그 안동 KBS 측이랑 같이 라디오 측 그 리포터분 오셔갖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뭐에 관한 걸 했었냐면은 so the interview was about how I started learning English. 어떻게 제가 영어를 배울 결심을 했는지 and when the things I do fulfill myself.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 특히나 이렇게 좀 되게 성취감이라던가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하는지 느끼게 해주는지 이런 것들 some stuff like these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So she said it's going to be broadcast next Tuesday.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안동 KBS 라디오 그 채널을 통해서 송출될 것 같고 5시 10분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내일 강의라던가 내일 그 팟캐스트라던가 그때 좀 더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I'm so happy. I feel so happy these days.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 막 되게 하고 싶었지만 못 이뤘던 것들 있잖아요. Such as, you know, publishing my first book, publishing my book, 책을 출간한다라던가 아니면은 being interviewed by a newspaper or by the radio station, 출판사 그 신문사라던가 아니면은 그 라디오 방송국 이런 데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는다라던가 정말 꿈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행복하게도 요즘에 한 개 한 개씩 이루어지고 발생하고 있어서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몸은 솔직히 갈수록 더 힘들지만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여러분들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못 왔을 것 같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는 항상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hat should I say?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I mean, I wouldn't be able to do all of this without you guys' help and you guys' support. It means a lot to me and I really appreciate it. So, I promise I'll keep doing my best for you guys and for myself.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yways, 여기까지 오늘 제 근황 그리고 간단한 업데이트 말씀드렸고요. 어제 배웠던 편 여러분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목이 좀 아파요. 목이 아파갖고 녹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만 마실게요, 여러분. 근데 또 누가 카드 냈는데 녹차 목이 안 좋다 한 것 같기도 하고 목 이름 목 관계. Anyways. 자, 어제 뵀던 표현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루마 참 골칫덩거리다 정도의 표현이 있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어제 뵀던 표현 다 같이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어떻게 했었나요? 그죠잉? 같이 한번 해보면요. He's such a troublemaker. 아, 대건? 아, He is such a troublemaker. He's such a troublemaker. He is such a troublemaker. Don't hang out with him. Do not hang out with him. 가랑 어울려 댕기지 마. He is such a troublemaker. 가는 참 골칫덩거리야 정도 표현이 있었었죠. 그래서 such, such 요놈아가 들어간 이유는 he is a troublemaker. 이 자체도 말이 되는데 such가 들어가서 참 뭐뭐이다라고 해서 뒷부분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역할을 이 문장에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you're such a nice guy 하게 되면 hey, you're such a nice guy 이렇게 하고 있는 네 참 좋은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꼭 여러분 걸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편 여러분 뭐를 준비했냐면은 한글로 하게 되면 요거에 뭐냐면 야야 그 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So what kind of situation we can use this sentence? 이 표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왜 어릴 때 제가 이거 생각나서 좀 어느 정도 이것도 좀 응용을 해봤는데 책 보다가 어릴 때 보면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냥 주택가 살고 이런 분들은 왜 가다 보면 꼭 어떤 좀 큰 집에 보면은 개 막 되게 무서운 개 키우는 집 있잖아요. 그 지나갈 때 되면은 막 개가 막 그거 막 미친 듯이 짖는 막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 지나 저는 이제 아니까 그 집 지나갈 때마다 제 동네니까요. 싹 피해서 가면 되는데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부른 거예요. 놀러 오라고 했고 야 네 언니 하고 했는데 야는 이제 그 상황을 모르는 거죠. 내가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쫄아갖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우리 집에 와갖고 그 얘기를 막 이렇게 막 조잘조잘 털어놓는 거죠. 그랬을 때, 야, 내가 니는 말해줄 걸 그랬노. 미안한데, 그 집 개 진짜 막 미친듯이 짖는다. 그 집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그 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요런 뉘앙스로 우리가 되게 충고를 해주거나 하잖아요. 뭐, 물론 개가 짖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뭐 다른 것들, 이유 때문에도, 야, 그 집에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요런 말씀들 하시곤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So the sentence for today is going to be really, practical and fun. 되게 재밌는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영어 한번 좀 뱉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everyone. Listen very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야, 니 그 개 그 큰 집 그 앞에 지나가서 놀다. 아이고, 야, 내가 말해줄 거 그랬네. 미안한데 있다, 이가. 그 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Don't get too close to tha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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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해볼게요. Don't get too close to that house. 좀 자연스럽게 해보면요. Don't get too close to that house. Don't get too close to that house. Hey, 대건! Don't get too close to that house next time.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It's a little bit longer than the usual sentences. 일반적인 그 문장보다는 조금 긴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But trust me, it's really easy for you guys to understand. 이해하시기 정말 쉬우니까는 다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말도 더듬고 날씨가 났죠? 날씨가 난리 났죠? 이게 날이 춥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목이 지금 살살 지금 적색경보가 지금 울리고 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땐 좀 되게 힘들고 했는데 또 강의하다 보니까는 다시 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Anyways, 여러분 문장을 어디 시작했냐면은 Don't get too close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Do not get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일단은 두 동사를 활용했는데 요놈만을 일단은 그 부정문으로 쓴다는 게 앞에 통해서 제일 앞에 Don't가 옴으로써 우리한테 암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동사 하지 마라. 일반 동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Don't get too close 이렇게 했거든요. get 동사 뭘 썼어요? 그죠? get get 동사를 썼는데 우리가 get 동사 앞 시간에도 많이 다뤄봤지만 참 뜻이 많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의 get의 뉘앙스 어떤 뉘앙스냐면은 어떤 그 장소에 도달하다 이런 뉘앙스로 get을 쓸 수가 있어요. get을 그래서 뭐 회사에 도착하다 할 때 get to work 이렇게 단덩어리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on't get 그러면은 가지 마라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too close 그래서 too 지나치게, too, 지나치게, too, close, c-l-o-s, 이가 쓰인 거죠. close, 이 자체가 뜻이 뭐예요? 그죠? 말 그대로, 가까이, 요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don't get too close 까지 가게 되면은,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요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가까이 가지 마라는 거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디에요? to, 방향을 나타내죠. 사주 to, 어디, 어디에요? to, that house, 말 그대로, that, 그, THAT 그 house HOUSE 말 그대로 그 집에 to 그 집에 don't get too close 너무 가까이 don't get 가지 마라는 거죠. 가까이 가지 마라는 뉘앙스보다 좀 더 강조해서 너무 가까이 가지 마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to TO라는 용어만 활용해 줬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또 전치사 to 한번 써서 방향까지 나타내 준 거죠. 합쳐 보면은 don't get too close. Don't get too close to that house. Don't get too close to that house. 이렇게 해서 오늘 편이 된다는 거죠. 한 개 한 개씩 또 알아보면 어려운 부분이 없죠, 그제? 그래서 포인트는 get이라는 연어마가 참 쓰임새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그 이렇게 중점으로 둘 부분은 어떤 장소에 도달하다 어떤 뉘앙스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곧바로 잿덩거리로 잘라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갑자기 잿덩거리를 먼저 짜서 해볼게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dialogue 생동감 넘치게 한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야무지게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My turn first, everyone. This is very carefully again. 야, 니 그 집에, 아이고, 내가 말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어디 있든 간에 있다, 아이가.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Don't get too close. 어디에요? 그 집에. To that house. 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마래. Don't get too close. 그 집에. To that house. 합치면은, Don't get too close to that house. Don't get too close to that house. Don't get too close to that house. 정도의 표현이 오늘 표현이 된다는 거죠. Let me read the dialogue for you guys. 잘 들어보세요. 다이얼로그. 제가 만든 거 좀 상황이 좀 웃기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Hey, 태관. I was so freaked out on my way here.
I was so freaked out. So freaked out on my way here. 야, 내가 오는 길에 너 완전 깜놀했다. 얘가 내가 와, 내 진짜 깜짝 놀랐다. Really? What happened to you? Really? What happened to you? 맞나? 뭔 일인데? You know the big house with the green colored gate around your house. 네 그 집 알지? You know the big house. 큰 집 말이래. 어떤 집이냐면은 with the green colored gate around your house. 네 집 근처에 왜 그 푸른 대문 칠해져 있는 그 큰 집 있다 얘가. I was passing by there. 내가 거기 지나가고 있었거든. I was passing by there. 근데 있다 얘가. Then the dog started barking all of a sudden. 야, 근데 그 개가 갑자기 막 이렇게 짖기 시작하는 거라. It almost gave me a heart attack. 야, 내 거의 심장마비 걸린 줄 알았다 했겠네. 내 심장 떨어진 줄 알았다 했겠네. It almost gave me a heart attack.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I'm so sorry. 야, 미안하다. I should have warned you first. I should have warned you first. 내가 미리 니인데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경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Don't get too close to that house. 그 집에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Don't get too close to that house next time. 특히 다음번에 말이에요. 왜냐면은 their dog barks like crazy. 그 집 개 있다가 their dog barks 짖어 like crazy. 미친놈처럼 막 짖어. 미친 개처럼 짖어. 아이고 미리 말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의 다이얼로그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And the airplane is passing by. 아따 소리 우렁 차져잉. 아따 그죠. 아이고 잘 가고 있어요. It's almost gone. 자, 됐어요. 우리 강의 참 희한하죠? 이런 부분을 생동감 있게 편집을 하지 않고 곧바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 근처에 좀 비행기 자주 지나가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다이얼까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 오시죠, 여러분? 그래서 don't get too close. 말 그대로 어디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too, to가 여기서는 좀 지나치기 이런 뉘앙스. 약간 부정인데 강조한 뉘앙스라는 거. 어디에? 그래서 뒷부분에서 to that house. 여기서 뒤에 to는 전치사라는 거. 같이요. 자, 여러분 턴으로 던지기 위해 간단하게 발음 팁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give you some tips before your turn as always. 여러분, 일단은 don't get too close까지 한 번에 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don't라고 발음을 많이 하고 난데 don't라는 발음은 없고 그냥 don't, 이렇게 don't. 오늘 되게 don't 날이다. 이런 양수로 don't. 약간 중간에 don't이 아니고 중간에 우 사운드가 약간 들어가거든요. 우 비슷한 사운드. 그래서 don't. 다르지? 그래서 두 번째 발음을 한 다음에 don't get 그리고 too close까지 한 번에 가야 되는데 too 요놈만은 항상 좀 길게 해주세요. too close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조금 더 길게 빼면서 too 그죠? too 그 다음에 close 하실 때도 close C-L-O-S-E를 close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close가 close 요놈아가 동사로 쓰일 때도 있거든요. 동사로 쓰일 때는 발음이 close 약간 이렇게 뒤에가 z 발음으로 끝나야 돼요. 반면에 오늘 거 같은 경우는 close 뒤에는 좀 약간 s에 가깝게 끝나야 되고 close 그래서 오늘 거는 close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뭐 문 닫아라 야야 이렇게 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동사로 쓸 때는 close the door 이때는 close z 발음으로 끝나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don't get too close s 비슷하게 끝나야 된다는 거 꼭 챙겨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don't get too close 우 사운드 넣으시고 to 좀 길게 close 하실 때 s로 끝나는 거 앞덩거리 챙겨가시고요. 뒷덩거리에서는 여러분 뭐 해야 되죠? 그죠? to that house 한 덩거리로 하셔야 되는데 전치사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세가 안 들어가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돌 선생님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to의 강세를 빼시고 to that house to that house that house에 좀 더 강세를 넣으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오늘 좀 되게 좀 힘들다 이렇게 업이 되는 것 같은데요. Anyways, 그래서 요거 발음 팁 드린 거 꼭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야무지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준비하시고요. You guys ready? Because I'm ready. Let's go. 갑니다. 야, 맞나? 아이고, 니 놀랐겠다. 그 집 개 완전 진짜 미친 것처럼 지는데. 아, 어디 건데 있다, 애가.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어디에는요? 그렇죠. 어디에는요? 그 집에는. 아이고, 맞나? 니가 고생이 많았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래. 어디에요? 그 집에 말이래. 맞나? 아유,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어디에는요? 그 집에는 말이래요. Perfect, everyone. 잘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래. Don't get too close. 그 집에. To that house. Don't get too close to that house. Don't get too close to that house.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don't get too close 이 자체를 활용을 하시려면은 이런 거 하잖아요. 야, 호수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래. 이렇게 하잖아요. 호수가 the lake잖아요. Lake. 그래서 hey, buddy. 아니면 뭐
뭐 키다 애기들한테 얘들아 don't get too close to that lake 가르치시면서 don't get too close to that lake 가르치시면서 야 저 호수 너무 가까이 가지 마리 dangerous it's dangerous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어디에 볼까 don't get too close 저놈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야 대그 저놈한테 가지 마 저놈아 뭐 몸에서 이상한 냄새나 뭐 이런 이상한 냄새나 hey don't get too close to him 하시면 되겠죠 he stinks 저놈은 막 꼬린내나 Of course, this is just an example. This is not true. Do not get this wrong.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Don't get too close 한 다음에 to에, 뒤에 to가 어차피 전치사니까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소, 사람 이런 거 쓰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센텐스 많이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도 즐겁게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팟캐스트도 다시 한번 같이 운영을 해봤고요. 요새 솔직히 제가 과거에는 팟캐스트랑 좀 다른 에피소드를 다루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채단은 좀 이것저것 많이 발로 뛰고 이것저것 또 한답시고 블로그랑 팟캐스트 같은 파일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죠. 그 대신에 조금 더 업데이트 주기를 팟캐스트 업데이트 주기를 조금 더 늘리고 있는 지금 제가 실정인데요. 의대근간에 이것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생각하고 있고 좀 되게 하고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한 개 한 개씩 또 여러분들 앞에 풀어놓고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게 있겠네. 늘 즐겁게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의든동 여기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강의 그리고 팟캐스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고 숨차. Thanks so much for watching and listening as always. I'll see you next time. In the meantime, take good care of yourself and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오늘 배운 것도 꼭 야무지게 복습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전대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 bye. Bye bye bye. Bye.